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의인 김만덕을 떠올리면 따스한 나눔과 사랑이 가슴으로 스며드는데요.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17일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서는 제42회 만덕제가 봉행됐습니다. 조선시대 성별과 신분의 한계를 넘어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기리는 이 행사는 지난 198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김만덕상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는데요. 제주의 자랑스러운 여성 김만덕을 기리는 제례인 만큼 여성 재관들에 의해 봉행됐습니다. 엄숙한 가운데 만덕제가 봉행되고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여성의 강인하고 의로운 정신을 영원히 본받게 해주셨나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훌륭하신 은공과 유덕을 기리는 마음 간절하여 여기 정성을 들여 여러 가지 재물을 올려 제사하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그 높으신 뜻이 우리들의 가슴에 길이 전해지게 하소서. 흉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거상 김만덕. 그 숭고한 나눔과 베풀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더욱 깊고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김만덕재단 이사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연기자 고두심 씨가 그 뜻을 담아 김만덕 일대기를 낭독했습니다. 1792년 정조 16년부터 4년 동안 제주에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 1천금으로 육지에서 양곡 500석을 구입하여 450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관에 기부하였다. 이어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봉사 부문에는 김추자 씨, 경제인 부문에는 김경란 씨가 선정됐는데요. 김경란 씨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기부금 전달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입니다. 봉사 부문 수상자 김추자 씨는 50년 동안 기초수급자와 어르신 등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물품 후원을 펼쳐왔답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만큼 봉사를 했는지 뒤돌아보고 어쨌든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사회에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미혼모와 또 결손 가정 또 어린이들 이런 쪽에 제가 조금 더 좋은 일을 제 힘을 조금 더 키워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받을 줄 몰랐는데 이게 몰랐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이렇게 받는 것이 나가지. 어떤 분이 나신데 뭐랜 조언을 해줬냐면은. 봉사할 적에 왼손이 하면 오른손 모르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기 싫이 꾸준하게 하고 나면은 뭐 큰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신 조언을 해줘서야 내가 그 말 듣는 때부터는 아 이분이 나를 뭐 해가지고 나 이런 말 해주는구나 그렇게 내가 여길 거예요. 내가 우리 시작한 것이 또 한
15년 됐고, 예. 경 하다 보니까 할미들이 나가 이제 맛있는 거 해주면 먹으면서 흐뭇하고 아주 그냥. 예. 할머니들 나를 막 이렇게 말 때부터 죽여주고 가니까 나가 그냥 더 하고 싶고, 예, 그냥. 예, 앞으로도 이제 나가 몸 움직이는 한, 나 꾸준히 그냥 봉사할 거. 200년 전 의인 김만덕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밝고 아름답습니다. 만덕 할머니의 그 업적이 너무 정말 숭고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바삐 살고 또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그 남에게 베푼다라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몇백 년 전에 400년 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어렵게 사셨을 텐데 여기가 더 척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큰 통 큰 그 마음이 아무리 자다가 생각해도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제가 혹시 전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할머니 자손인데 물론 김 씨는 아니지만 뭐 그 김 씨 성 씨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다 베풀었으니까 그때 우리 선조대도 그 죽을 얻어먹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제주 토종 락밴드인 어쩌다 밴드의 신나는 음악,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의 고운 노래로 김만덕의 정신을 새겨보는 은혜의 빛 콘서트도 이번 제5회 김만덕 주간을 기념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는 가수 장필순이 함께해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데요. 은혜의 빛 콘서트는 사전 녹화돼서 김만덕 기념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장필순입니다. 아, 오늘 제5회 김만덕 주간입니다. 아, 이 주간 동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은혜의 빛 콘서트라는 자리에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에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들어보셨나요? 이번 제5회 김만덕 주간을 맞아 마련된 마음 나눔 캠페인 밥 먹었을까인데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를 듣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져옵니다. 제5회 김만덕 주간 마음 나눔 캠페인 밥 먹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에게 안부를 묻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나누자라고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밥 먹었을까? 하고 함께 사랑과 마음을 나누시는 것 어떨지 그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밥 먹었을까? 나 밥 먹었어. 너 먹으시냐? 오늘 바닥에 바람 많이 분다는데 조심없어. 알았죠? 너도 조심해볼라이. 아버지 보고 싶어요. 기여 맹지랄랑 보게.
딸 밥은 먹어? 어, 엄마 금방 먹었어. 엄마도 밥 잘 챙겨 먹어. 너 잘 지내면? 그럼, 넌 잘 지내면? 우리 언제 만나면 밥이나 먹게? 그래, 꼭 먹자. 연락할게.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세요. 제5회 김만덕 주간 마음 나눔 캠페인. 제5회 김만덕 주간 행사로 제주 농협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 데이도 열렸는데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전하는 작은 나눔과 베품으로 의인 김만덕의 뜻과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